안녕하세요, 금닷터입니다. 병원에 있다 보면 진짜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까먹게 되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같이 의사 유튜브 중에 뭐글잘 쓰시는 선생님이 계시길래 그 선생님이 글 냈더라고요. 책을 내셔가지고 돈 주고 샀습니다. 제돈 주고 제가 사서 이걸 읽어봤더니 제돈 주고 제가 샀어요. 돈한푼뭐 협찬하는 것도 아니고 사가지고 이 책을 이제 한번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너무 눈물을 흘리면서 보다가 책 리뷰라기보다는 이 책을 보면서 제가 의대 시절에 있었던 걸 생각이 나서 좀 이야기 해볼까 해요. 이책 저자님한테는 돈 1원 한푼안 받았으니까 책 보시면은 나쁜 소식 전화기가 있습니다. 나쁜 소식 전화기라고 하면은 뭘까요? 이건 이제 환자가 가진 병을 알려주는 거죠. 근데 이병 자체가 조금 빡센 병이겠죠. 폐암이면 폐암, 실명이면 실명, 이렇게 이야기가 있을 텐데 그 중에 좀 극단적인 상황일 텐데 드라마에서 본 거는 환자분들 무너지고 이러잖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환자분들이 무너진 걸 많이 봤을 텐데 여러분들이 환자분들이 무너지는 상황에 대해서 많이 이입하잖아요. 아무래도 의사가 아니실 수도 있고 저도 드라마 볼땐 그랬죠. 근데 실제로 몇번 보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런 드라마 상황 보면은 아, 저 의사도 좀 힘들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그냥 병명 말하는 게 뭐가 힘들어 라고 하겠지만 그나마 좀덜 충격적이게 말을 해야 되고 또 충격적인 일이니까 환자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줘야 되고 예의를 갖춰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말에 대한 묵직함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국가고시, 의사 국가고시 실기에서도 나쁜 소식 전하기라고 환자가 실명을 한다거나 암에 걸렸다거나 꿈에 이르는 병에 걸렸을 때 상황을 가정을 해서 환자, 모의 환자한테 진료를 보는 게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할 이야기는 실제로 의사분들이 했던 행동보다 훨씬 쉬운 거죠. 왜냐? 저는 의대생 때 있었던 일이니까. 의사들은 직접 말하는 상황이 있지만 의대생은 의사가 말하는 거 다음에 쫄래쫄래 가서 하는 그런 역할이니까 조금 희석시킨 이야기입니다. 뭐냐? 생명! 환자를 설득해라! 뚱딱! 이제 의대는 예과 2학년, 본과 4년으로 구성되어 있죠. 예과 2년 때는 조금 노는 편이고, 본과 1, 2학년 때는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매주 토요일에 시험 보는 학년이고, 본과 3학년 때는 이제 학교 실습을 통해서 환자들을 만나고 인터뷰를 하고 케이스 발표를 하는 시간이에요. 이 사건은 호흡기 내과에 있었던 일인데, 실습이라고 하면 뭐냐? 호흡기 내과를 2주 동안 도는 거예요. 아침 7시쯤에 병동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은 병도 이렇게 서 있어요. 하나, 둘, 셋, 네 명이 쫄쫄 서 있다가 교수님이 와요. 깡처럼 빰빰빰빰빰빰빰빰빰. 그러면 이제 교수님이 깡처럼 등장을 해. 우리도 이제 뒤에서 이렇게 따라가죠. 따라가다가 이 환자 무슨 환자야? 아, 이 환자 몇 세 남자의 환자로 디스니아, 그러니까 호흡곤란을 주소로 내원했으며 추가 실시한 검사에서 결절 있고 흉수 있어서 합성 가능성이 있어서 입원한 환자입니다. 오늘 오후 결과 나올 환자입니다. 그래 케이스야. 네, 이제 케이스라고 하면은 그주 금요일에 교수님 앞에서 이 환자의 차트랑 이 환자의 병력이나 왜 병원에 왔는지나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나 검사 결과랑 영상, 엑스레이, CT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발표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고령 환자는 약간 마성의 남자였어요. 마성이라면 이 매력이 넘치냐 이게 아니고 굉장히 러프한, 정말 대화하고 있으면 와 이렇게 러프한 사람이 있나? 랄 정도로 굉장히 러프했습니다. 이 환자분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엑스레이에 이제 결핵을 알았던 흔적이 있는 거예요. 물어봤죠. 할아버지 그 결핵 알았던 흔적 있는데 언제 치료받았으면 모르겠대요. 자기는 결핵 치료해본 적이 없대. 굉장히 말도 안 되거든요. 결핵이라는 건 굉장히 타제요법을 쓴 만큼 아주 힘든 병이고 그리고 전염력이 강하기 때문에 사망률이 높아요. 굉장히 무서운 병이고 무서운 병인데도 불구하고 치료를 제대로 안 받은 것 같은데 기억도 안 난대. 말이 안 되는 거죠. 엄청 러프한 사람인 거예요. 이렇게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결과가 나왔는데 검사 결과상 악성 암인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쯤에 교수님이 아침에 또 이렇게 등장하시다가 이 환자 차트 봤니? 네, 그 폐암 소견 나오셨습니다. 네. 아, 근데 치료를 자꾸 받아들여 안 하셔. 저는 그 결핵 엑스레이 사진 그 결핵 흔적만 보고 인터뷰하고 그 악성 이후에는 제가 아직 인터뷰 안 해가지고요. 상황을 잘 몰라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니야, 국가가 그렇게 나왔긴 나왔으니까. 근데 너가 해야 할 게 있어. 예? 제 뭐요? 그 환자 폐암이잖아. 치료받게 설득해봐. 그 환자분한테 나도 말할 건데 너도 본과 3학년이기도 하고 곧 의사잖아. 그러니까 이런 설득할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잖아. 오케이. 그 퀴즈 발표할 때 확인할 거니까 한번 해봐.
그래서 이제 이 몸이 천근만근 해가지고 세요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가가지고 이 근데 이 러프한 할아버지는 기본적으로 표현 자체가 셋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갔죠. 가가지고 할아버지 그 안녕하세요 저 호흡기내과 땡땡땡 교수님 학생인데 어제 봤죠. 그 할아버지 그 치료 그 폐암이란 거 들으셨죠. 근데 그 치료하니까 나가 치료 안 할 거야 나가라고. 그 할아버지 그 왜 치료 안 받으시려고 하는데 제가 알 수 나가라고. 왜 나가 나가 이렇게 숨도 헐떡이면서 하시니까 제가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냉 하고 나갔습니다. 전 좀 맞아야 해요. 제가 그 당시에 의사였다면은 좀 세게 아 할아버지 말해서 해보자 할 수 있지만 제 환자도 아니고 교수님 환자고 제가 의사 나부랭탱이보다 더 낮은 의대생 먼지탱이었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 했다가 환자분이 괜히 더 심기가 안 좋아질까봐 겁이 나가지고 도망갔어요. 이제 다음 날도 좀 가려고 이렇게 쓱 봤더니 제 그림자가 보여도 나가 오지 마 내가 알아서 해 내 몸은 내가 알아서 해 내 몸은 내가 더 잘 알아 내가 알아 해 이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망의 키스를 할 뻔했죠. 작별을 이제 하고 그래 이 환자 아주 빡셌어 그지? 네 아 설득 해봤어? 아 네 교수님 죄송한데 정말 죄송한데 제가 한번 찾아가도 자꾸 안 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어? 진짜 해봤나 보네. 이 뭔? 그래 일단 해봤다는 게 좋은 경험이야. 이 환자분은 진짜 만만치 않았어. 일단은 결핵도 치료 안 하는 사람이 어딨니 요즘 이 시대에. 보험도 되고 이런데 그리고 결핵 자체가 사망이 높잖아. 또 치료도 안 할 만큼 아주 그냥 러프한 사람이야. 담배도 하루에 세 갑씩 피고 그지? 근데 이제 이런 사람을 설득한다는 건 쉽지 않았어 그지? 네네네. 아 그래서 환자분이 치료를 안 받으신다고 하셔가지고 저도 조금 아니야 결국 설득했어. 내가 설득하기도 하고 이 담당하시는 분도 있거든 설득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치료 받기로 했어. 이게 또 보험도 되고 그래서 경제적인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된다 라고 하는 게 마음 좀 나으신가 봐. 그래서 하기로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케이스 발표는 털리고 교수님은 환자 진료부로 다른 환자 진료부로 하셨죠. 이런 나쁜 소식 전하기 플러스 치료를 권유하기 치료받기 싫은 사람 나 죽겠다 이런 환자한테 치료 권유하는 일은 내과 의사들이나 다른 외과 의사들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자기 환자의 생사를 결정 짓는다 이 정도 수준을 멈추면 좋은데 이 수준 넘어가지고 숨겨진 환자의 살고 싶은 심리가 있잖아요. 이것도 알아야 되고 살고 싶은 심리가 있는데 이거를 이겨내는 다른 상황이 뭘까 뭐 경제적인 상황인가 다른 가족적인 상황인가 외부 상황인가 알게 돼서 만약에 이제 교수님처럼 경제적인 상황이라도 조금이라도 뭐 사회보장팀이나 아니면 급여가 된다라는 식으로 해서 해결이 된다고 하면은 그런 것도 알아봐주면서 환자 설득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좋은 의사. 근데 이게 만만치 않은 일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만만치 않은 일이 아니라 진짜 하기 싫을 만큼 버거워 보였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매번 겪는 내과, 흉부외과, 일반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다른 과들도 정말 다 대단한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책 읽고 의대생 시절이 좀 생각이 납니다. 읽어보고 이제 떠오르는 소재가 있으면은 이야기를 많이 해볼까 해요. 나쁜 소식 전하기는 어떤 의사든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어떤 환자도 일생 동안 담배를 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폐암에 걸린 거예요. 담배랑 관련이 없는 폐암도 있거든요. 저 그분이 교수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환자분이 막 우시면서 담배도 안 폈는데 왜 폐암 걸리냐고 너무 억울하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것도 보면서 좀 많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쁜 소식 전하기는 힘들다 라는 거고 분명 환자를 설득해라 는 제 역할은 대실패였다는 거 전 좀 맞아야 해요. 하지만 뭐 좋은 경험이어서 이렇게 기억에 남을 만한 거였죠. 어떻게 보면은 그 교수님이 그런 기회를 준 게 그땐 굉장히 싫었거든요. 어려워 언제 나 저 할아버지 무서운데 안 돼 이렇게 했는데 막상 지나고 보니까 의사의 심리도 한번 이해해보고 어떻게 보면 좋은 시간이기도 했다라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술 먹지 마시고 담배 피지 마시고 술 먹지 마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매번 감사합니다. 안녕. 호흡기 내과 의사들 존경해. 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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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이